이혼 최동석, 박지훈 기책 아니다. 과거글 억측된 강경 대응. 최동석 전 KBS 아나운서가 이혼 발표 후 쏟아지고 있는 억측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것 정말 죄송하다, 며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두고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이 돌아 이를 바로잡고 일부의 자제를 촉구한다, 고 적었다. 그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남자가 이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기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, 고 말했다. 같은 날 박지훈 전 아나운서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10월 30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, 고 밝혔다. 박 전 아나운서는 소속사를 통해 지켜봐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 갑작스레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될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, 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로 서로를 응원하며 지낼 수 있길 바란다, 고 전했다. 이어 갑작스러운 부모의 일로 상처받을 아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과 글로 두 번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, 며 저를 비롯한 두 아이의 신상의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.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. 그러나 이혼 발표 후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과거 최 전 아나운서가 작성한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을 토대로 이혼 기책 사유가 박 전 아나운서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양산됐다. 최 전 아나운서는 2004년 KBS 공채 30기로 입사했으며 사랑의 리퀘스트, 도전, 스타 탄생, 맛있는 퀴즈쇼, 행운의 식탁 등을 진행했다. 메인 뉴스인 KBS 뉴스 9 앵커를 맡으며 활약하다 2021년 8월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퇴사했다. 최 전 아나운서와 입사 동기인 박 전 아나운서는 스타 골든벨 등을 진행하다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. 이후 식신노드, 썰전, 크라임신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.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의 일남 일녀가 있다.